들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우중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14에서 17까지 한번 하시겠습니다. 14페이지에 14절에서 17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기업의 본능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아두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을 너희에게 주사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보내니 17절까지 네,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우신 이 은혜와 이 구원의 풍성함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네, 선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인상을 쓰고 이렇게 째려 도끼눈을 뜨고 째려보고 이렇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맨날 한탄하고 네,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네,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요 선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구원을 값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백성을 우리가 둘로 이렇게 바울은 나눴죠. 하나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눴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유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택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런 도구로 그런 백성으로 선민으로 이렇게 택한 민족은 유대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에 가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울에 가면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단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의 평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가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막힌 담을 이렇게 허시고 그 다 막힌 담이라는 요 개념은 당시에 그 우리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성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 뜰이 있고 여기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이렇게 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담벼락에 이렇게 맞아놨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목숨을 부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의 그걸 제가 나중에 이 보면 정확한 워딩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요 담벼락을 여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다시 말해 이 선민과 그렇지 못한 모든 이 구분을 가르는 이 담 이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그 말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그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6장까지 있죠, 그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실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4장 1절 우리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아멘. 네,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말이 나죠. 이 그러므로란 말은 바울이 아주 잘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죠? 앞에는 교리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교리 부분이 등장합니다. 교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값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값없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 거 탐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반응이 이렇게 쉬워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양보에 우리가 은혜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은혜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일반 달란트 우리 비친 자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을 받았어. 근데 길에 이렇게 오면서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 아빠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껍데기는 멀쩡한데 호대도 멀쩡한데 아빠가 한번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주위 집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말하는다고 저녁에 말하는다고 틀리냐는 거예요. 당연히 틀리죠. 내가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게 타당합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당만 받았는데 하나님 그 자기의 그 전주한테 근데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주기 싫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관가로 가자, 법정으로 가자, 나는 콩밥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그만 것으로 지기 싫어서 다투고 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거죠.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말해요. 자기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이 진술을 하는데, 여기 창조를 천지 창조라고 합시다. 여기가 창조 여기 이 아담 소위 아담 이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아담 언약을 소위 우리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먹지 말라.
따먹지 따먹으면 저주를 받고 안 따먹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일견 따먹으면 저주를 죽고 안 따먹으면 사는데 그래서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었으니까 죽었다 이런 식의 구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행위 언약이다 내가 그 언약의 주체가 되고 내 행위가 그 언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행위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가운데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행위 언약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은행 언약이 있어. 내가 이 행위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소위 말 이 은혜 언약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 마음에 그 마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언약의 메시지를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식사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약간 몽롱합니까? 아니요. 정신이 말똥합니다. 표정은 왜 이렇게 표정은 약간 이렇게 눈이 약간 이렇게 심오한 진리에 빠져요. 심오한 진리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육신에 들어가진 이 행위 언약, 소위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소위 아담 언약, 아담과 맺었던 아담과 언약을 맺었느냐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온 인류에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은 온 인류가 다 죄인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아담에게 속한 요거를 이제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유대인들의 중요한 생각 중에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게 있어요.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rporate 집합적 인격체라. 집합적 인격체. 이 집합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개별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집합 가운데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모든 사람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세에 붙어 있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에 달려있는 사람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적 인격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아담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의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의 의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요. 내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집합적 인격체 사상인데요. 이 집합적 corporate personality, 이 집합적 인격체 사상에 의해서 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보고 다 죄 가운데
저주를 받는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또 이 또 또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또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하나님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표지를 하나 주셨죠. 표지가 저 이렇게 비온 뒤에 나오는 게 있죠. 예, 무지개. 예, 무지개라고. 무지개를 보시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다시는 저 봐라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니 괜히 기뻐요? 아니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의로운 민족을 일으키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여러분 알아 상상하시고 노아와 맺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제 무지개냐 그것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이 언약이 소위 행위 언약이 실패로 끝나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택하시면서 이 노아 여덟 가족으로 새로운 지금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여덟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지금 창조하시는데 노아와 그래서 이 우주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맺었던 노아와의 맺었던 그 언약이 예, 또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실패가 뭔가면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다시 말해 샘과 함과 야벳이 낳은 그 아이들이 특별히 그 함이 이 나인 니물롯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다시 말해 이 노아의 그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실패한 거냐? 실패한 거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렇게 미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하여간 노아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너로부터 새로운 의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내가 한번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이 땅에 죄가 없는 아름다운 그런 민족을 일으키고 이 땅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거라. 아마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 노아가 실패로 끝나 하나님 또 누구를 또 보시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하나님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고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씨를 통해서 네 째라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그 삶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도 네 씨를 살아있어 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이 천하 만국에 복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약간 이렇게 아브라함 별 것도 없네요. 뭐 그런 마음 드세요? 지질하다. 물 한 잔 마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살아가주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근이 들어서 도망갔던 그곳에서
사라를 동생으로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할 뻔했고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또 취할 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또 중요한 언약을 하나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4장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그 하나 더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죠? 시내산 언약은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에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사람 다 죽이면 지금 저 온 고대 근동 나라의 저 왕들과 백성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 신이 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끌어갈 능력도 없으면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욕할 겁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막으셔서 그들이 겨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아들이죠. 아들 유명한 나단의 신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그걸 성전을 지으신 이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죠. 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소위 예, 다윗 언약, 뭐 나단의 신탁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에 대한 너의 아들이 이 전을 지켰고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죠? 성전의 전신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죠? 회막. 만남의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딴 데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뒷동산에다가 뭐 하나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직 성전에 하나님 계시고 성전에 우리가 예물을 갖고 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 건물로 세워진 성전에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내 집을 지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짓겠다. 내가 말하는 성전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려고요? 아버지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빼고 여호와 증인 미안하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교예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건너뛰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나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양의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가 담치기.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겠다고요? 만나겠다는 모든 시도 다 이것은 모슬렘 아닌 아무 힌두교 아닌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이 모든 종교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구약의 중요한 이 다섯 개의 이제 이 언약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13절 26절까지 성만찬 기사죠. 성만찬 기사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전제하는 거죠. 옛 언약 있어야 새 언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있는 소위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다섯 가지 언약을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신과 예수와 맺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명명하셨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죽으심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서 한 가지 논쟁되는 걸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논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아담이 실패를 따먹고 말죠. 누가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이 라멕에게 이 후손이라든지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땅을 완전히 폐교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히 포악한 그런 장소로 땅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노아를 부르시고 너와 너의 가족 총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기대하셨지만 그 실패하였다고 보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오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십니다. 네가 이리 와봐라.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그들의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그 믿음에 신실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시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 시도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소위 이제 뻥튀기가 일어나죠. 이게 한 가족이었는데 한 가족고 야곱의 아들이 70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대단한 뻥튀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소위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도 실패하고 마음속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이렇게 소위 아까 말씀드렸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이 등장하는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 에스겔과 예레미야인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새 언약 그다음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소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앞에 언급했던 이 구약의 언약들을 언급합니다. 이 언약들은 소위 결혼 언약이었다. 결혼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 관계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뭐 노아 이런 사람 다 혼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신부들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였죠. 이 신부들이 언약에 신실을 했는가? 언약을 신실하지 못했다. 깨뜨렸다. 신부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그 이유를 깨뜨린 이유를 뭔가 하면 내 명령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소위 말하기 지내 상황에서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주었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떤 언약을 새겨주신다고요?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절대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이게 여기 에스겔은 뭐라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새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영을 주겠다. 새로운 영, 새 영을 에스겔 본문에 보면 에스겔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영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면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겨주겠다. 돌판에다가 지금 이게 다 새겨줬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저처럼 이렇게 까먹어요. 그래서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다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주겠다라고 예레미야 언약에서 말씀하시죠. 네. 에스겔은 새로운 새 영을 성령을 주겠다. 아, 그 마음에. 그래서 다시는 까먹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사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치게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잘 마치게 해주겠다.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겠다. 그 마음에 내 메시지를 내 말씀을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새 언약이란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 구약을 대표하는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한 가지 논쟁이 있는데 뭔가 하면 어떤 논쟁이냐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노아를 불러다가
또 언약을 맡으시고 노아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삼손으로 세 번째로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맡겨서 너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린도전서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예비하셨는가? 아니면 원래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바라보게 하셨는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노아를 부르시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점점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 인간을 사람을 부르시죠. 가족을 부르시죠. 민족을 한 종족을 부르시죠. 이제 이 나라를 불러요. 점점 이렇게 바운다리가 이렇게 은약의 바운다리가 커져갑니다.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안 되겠다. 너희들은 구제의 불능이다. 안 되겠다. 새로운 내가 방법을 써야 되겠다.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겠다. 만판에 새겨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1번입니다. 예. 2번 아니면 원래가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가 하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선적으로 준 게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예정해 두셨다. 그래서 이거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었다. 원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구원 계획,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정, 계획해 놓으셨다. 원래가 창세전에 바로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1장 4절 이거 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꿈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 구속사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이방인과 우리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사실 구원사 아닙니까? 구원사죠. 그렇죠? 은약사죠. 근데 이방인 이 구원사가 실패하고 이방인들이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담이 허물어지는 구별이 없어지는 이러한 구원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가 원래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저희 구약에 등장하는 이 언약들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다. 왜? 이 구원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이 사람들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여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아요. 이 구원 계획이 원래가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구원의 담도 허물어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와 어떤 인종과 모든 것을 남녀로서 모든 걸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 계획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아무 조건도 없이 키가 크나 작으나 뭐 부자나 가난하나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 담이 허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되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이
은약 이 은약의 이 모든 이 그 모습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은약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아담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노아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마침내 때가 참에 등장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1번입니까? 1번 다 까먹었습니까? 1번입니까? 1번. 2번이 실패하게끔 되어 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벤 게메렌이라는 사람이 본 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이 있어요. 본 계시의 발전사. 본 계시가 발전되었다.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 영역이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에서 가족에서 민족에서 나라로 이렇게 넓어 간다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바울에 가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는 구원 계획은 원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좀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구원 이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내실 때 바로가 방해를 합니다. 그죠? 네. 바로가 방해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러면 그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악한 자들의 그런 존재들이죠. 이 언약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걸림돌이 되었다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건들을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내 구원 계획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란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좀 억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억울하지 않나. 들러리를 쓰면서 얻어맞고 또 이렇게 대비들다가 얻어맞고 또 들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렇게 군 계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얻어맞고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이렇게 박살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저 에서나 뭐 저런 뭐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모든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구원사를 풍성히 하고 또 정말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또 이렇게 아주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그런 이런 소품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저희 뭐 블레셋도 사용하고 골리앗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시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예정하셨습니까? 예정을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나요? 창세전에 우리 아까 1장 그 사제를 보니까 예정을 하셨대요, 그죠? 맞아요. 이 모든 걸 예정을 해놓으셨대요. 그럼 이런 소품들 이렇게 소품들 이 사람들은 예정된 거기 때문에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소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그 계획을 풍성히 하시고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놀라운 분 계획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택함 받고 우리가 그렇게 구성원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하고 소품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주의 계획에 덤벼들다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수많은 이 민족들 고대의 그 민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고 보시죠. 1장 14절 말씀. 그 영광을 이 모든 계획, 이 구원 계획, 구원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사가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사 속에서 내가 탈락하지 않고 내가 소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걸림돌로 사용되지 않고 내가 자녀로 택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표정이 원래 그렇습니까? 공부할 때 짜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려니까 이렇게 뭐 표정이 막 이렇게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뭐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그 1장에서 3장까지를 이런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 다른 분한테 에베소서를 배울 때 네네. 6장까지 있잖아요. 예예. 네, 1장, 2장은 구원론. 2장, 3장은 교회론, 3, 4장, 그 다음에 5장, 6장은 성령론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은 1, 2, 3, 4, 5, 6 네. 교리와 실천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3장, 4장이 교회론 그분에 의하면은 네. 3장, 4장이 교회론인데 네. 네.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제가 볼 때는 네. 1장에서 3장까지를 네. 3장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렇게 예정으로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이 세연하게 이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1장, 2장은 아주 그 강한 교류적인 그런 설명을 가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근데 이 3장 4장은 네.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4장도 그렇고 5장 6절은 상당히 실천을 이렇게 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네. 어떻게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네. 또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적인 그런 언급이고 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실천에 4장도
교회의 교리를 교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실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장도 3장에서 교회의 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회는 어떤 속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교리를 이렇게 다뤘다면 이 사장은 교회의 실체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이쁘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쁘나 네가 이쁘나 이렇게 하면서 찔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줄로 하나 되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바울의 명령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네, 그런 실천의 그런 장으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네, 그런데 뭐 그게 뭐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 각자가 다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1, 2, 3은 교리요, 4, 5, 6은 실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편하게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 때 실패, 노아 때 실패, 이 실패라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우리가 말했죠. 영어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구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시내산에서 불러내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실패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관점, 소위 그 역사 비평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학문적인 장르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 등장할 때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이것을 따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거다,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라 그러면 대답 끝나는데 그런데 여수와 믿는 사람들은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왜 이렇게 되었고 왜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팍해 하셨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로가 갑자기 턴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맞게 되었는가,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 계획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사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드셨다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가면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다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원래가 창세전에 이미 이것이 다 계획된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사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목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설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이 많은 인류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7절로부터 우리
읽기도 하죠.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사 찬송받기로 원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을 알아라. 뭐 그렇게 그런 의미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수많은 계획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계획 이것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예, 한두번 읽어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심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알아야지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알아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선생님은 이걸 그 뭐야 그 독해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 학생은 주장창 단어만 외우고 있어요. 단어만 외우고 액센트만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독해를 좋아해요. 전부 다 독해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 문제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그 부르신 소망이 뭔가 하는 거죠. 나를 왜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 가운데서 나를 왜 부르셨나?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십니까? 그걸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지만 또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이 마음 눈을 밝혀서 이 마음 눈을 밝혀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만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가 참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보면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던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관람거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권리하시는 분들도 끊지를 않습니까? 감당하시는 분들 도저히 감당하시는 권리하신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철병거를 탄 것들이 왼수들이 이렇게 네. 그러나 이 장차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많은 악한 마귀의 그런 공세와 방해와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전도를 이번 주에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야 단 한 번도 초등 3학년인데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야 희한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웬만하면 다 교회 한번 주일학교 한번 다녀봤는데 애들이 안 다녀봤대 한 번도 왔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 친구 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 이 마귀가 자기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아이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이렇게 뺏긴 거죠. 네? 마귀 입장에서 봐서는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방해를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겠죠. 자기 것으로. 그래서 함께 주옥의 구덩이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까? 이 능력과 이 힘과 이 권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힘과 권세가 동원됐겠습니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네? 당신을 우리는 내가 마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늘은 교회로 갈까 절로 갈까 내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랬지 그래 내가 아 교회는 뭔데 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발로 갔는데 뭐 하나님이 능력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마귀의 그 여러분 그 마귀와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하러 갈 때 마귀가 방해할 때 미가엘이 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잘 안 납니까? 잘 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 마귀가 방해를 하는 말에 그것을 이기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또 특별히 귀한 당신의 종으로 이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네?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 보면 우리 13페이지 보면 중간 우리 메뉴의 패러그랩 중간쯤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만물 위에 우리 당신의 구원받은 교회가 있다.
우리가 이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통치하는데 이 만물의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특별히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고 한다. 마음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충만함을 자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상의 충만함의 공동체이다. 이 교회를 통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바울은 교회의 구성이 어떤 상태였는지 전한다. 네, 우리 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마음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교회가 충만합니다. 교회가 사실 뭐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가 바로 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고 우리 구성원들은 너무 그런 관점에서 자부심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충만함을 선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2장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 것도 아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혜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그 메시지를 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들이다. 내가 알아서 뭐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원래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시체였다는 시체. 그죠? 그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거죠. 우리 죄라는 말은 주로 이 바울은 이 죄를 이 하말티아, 죄죠. 이 죄를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어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나는 아담을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의 내가 지었던 개별적으로 지은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세력. 내가 난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감하실까요? 민감 너무 이렇게 민감합니까? 네. 움직이는 게 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뱉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누구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조금 느껴요. 그래서 야, 참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우리가 물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이 공중 권세자분자의 그 통치 아래에 일정 부분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죄는 바울은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근데 이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라는 말, 허물과 죄라는 말은 이 복수로 쓰면서 세력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런 그 이 자범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존재죠.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수입니다. 이 2장 1절에 이 죄라는 말, 죄와 허물은 복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네, 죄가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교회가 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죄가 하나의 그 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가 되어서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2절 말씀 볼까요? 2장 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짓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죄를 표현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세상 풍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공중 거짓 잡은 자를 말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바울이 이 불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런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하는데 중간에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죽음. 이 언약들이 여러분 이 언약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자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맥이 같은 말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순종을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우리 남편 될 때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남편 여사님 남편 말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겠다고. 나는 날마다 순종을 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 언약들이 실패한 이유도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래. 나는 죽었대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라는 말도 이렇게 순종,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 좋아하는 바울이 늘 잘 쓰고 있는 순종 그리고 온유라는 이 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하는 이 온유라는 말도 죽음과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제가 제 목을 찔렀죠. 엄마야 아파. 엄마야 아파. 온유란 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들여지는 하나님 말씀에 들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온유한 지경.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예? 그게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뭐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불순종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의 이 세상 풍조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중간쯤에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에베소서의 세계는 공중 또는 하늘은 천사나 영들이 활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시니라. 이는 이제 그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기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멘. 이렇게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원래가 죽음의 존재였다. 원래 사망의 존재였다. 그들은 원래 구제불능의 존재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위에 세 번째 패러그랩 1호 볼 때 인간의 범죄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정의한다면 1. 사탄이 세대를 주관하면서 악한 풍속을 조성하여 인간에게 압력을 가한다. 2. 이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로 향하는 죄성이 발동한다. 3. 인간의 욕망이 사탄이 원하는 바를 실행할 때 죄와 허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 1의 발동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면 2의 단계에서 인류는 절제와 경건을 발동해야 되고 3의 단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훈련과 공동체의 격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연습해야 한다.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할 때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래의 질서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후천적 획득이 아닌 선천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묘사하는 말이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 심판은 정당하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정당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술한다. 그것은 긍휼의 풍성하십니다. 아멘.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도 정당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정당하시다.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 절 가운데 멸망당해서 심판받게 하셨는데 그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한 금주의 은혜이다. 그 말씀.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땡 그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오묘하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쉴만한 물가와 그런 이렇게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그런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냥 딸랑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은혜의 간증으로 넘치고 내 삶 속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증거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래서는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혹시 이까지 다음 시간에 16회지부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혹시 이까지 보신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네. 1장 18절에 네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 때 네. 그 기업이라는 단어를 네네. 쉽게 좀 쉬운 단어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할 건 없나? 네네. 네. 그 기업은 그 원래 기업을 이렇게 그 말할 때는 그 가난 땅을 말하거든요. 가난 땅을 말하고 그 온전자가 보기 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습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오이코도미아라는 말인데 동사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 기업이란 말이 그 가난 땅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가난 땅은 그럼 온전자가 보기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그 말은 온전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 말일까요? 갑자기 좋아지라고 아니 온유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마음이 드니까 네, 내가 앞으로 온유해야지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무슨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근데 우리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복들은 다 천국을 네. 의미합니다. 네. 천국이 너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복이 될 것이며 마음을 청결한 자는 그죠? 이 모든 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주겠다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그 말은 복이 있나니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그 말은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천상의 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원래가 천상의 신들의 복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기업은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면 18절에 있는 내용은 네. 천국이네요. 천국. 네,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죠.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런 종기 이런 거를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업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삶이 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겠나요? 이 삶이 이 저기 교회가 이 천국의 하나의 지상적인 현실태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이곳은 이곳에 천국 이루어져야 돼요. 아, 네. 이곳에 돈 많은 사람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괄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이쁜 네. 사람은 대접받고 못생긴 사람은 뭔가 괄시받고 하면 안 되는 게 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뭐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돼요.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죠? 천국에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차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은 이 교회가 더 천국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닌 줄 알고 좋아했네. 깨닫게 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이 네. 기업이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업 있잖아요. 회사, 네, 네, 회사. 네, 네. 그 어근이나 어원이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집이 이제 그 오이코스라는 말, 집이라는 말이면 뭐 오이코도미아라는 말은 이제 집을 경영하는 경영이라는 그런 얘기죠. 경영, 통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이 땅에서 회사를 내가 뭐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아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날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다 일본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잘 알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분간만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더하셔서 주의 그 말씀에 아버지여 깊이를 느끼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시며 그렇게 영광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눠서 주의 사랑을 나눠서 우리 주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새로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들어왔습니다.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희 경기총신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아버지 저희 귀한 교수님들을 통하여 참으로도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교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이용진 교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들에게 귀한 에베소서 1장 2장을 아버지와 같이 쉽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만 영광 돌림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경기 총신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수님들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서 마지막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용진 교수님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교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다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아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